부울경 광역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늦추고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발전과 또 생활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요. 하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기약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종숙 기자입니다. 인구 765만의 부울경을 하나로 이을 광역철도 계획입니다.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에 거쳐 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8.8km의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양산 북정에서 물금, 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51.4km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주축입니다. 부울경을 교통으로 이어 지방 소멸 위기는 낮추고 초광역권으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인데 2030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개통하면 1시간 생활권 구상의 방점을 찍게 됩니다. 관건은 기약 없는 추진 속도입니다. 철도망 건설을 위해선 가장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달에서 연말로 미뤄졌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때문에 부울경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까지 냈습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울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철도 노선에는 KTX 2형과 ITX 마음을 투입해서 울경 1시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더해지면서 조속한 예타 통과와 착공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정시성을 가진 광역철도가 부울경을 하나로 묶고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초기 개항과 함께 부울경이 제도에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지방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촘촘하게 짜인 24개 지하철 노선으로 시도를 넘나들며 이동 편의와 경제, 생활권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수도권. 반면 지난 10년간 3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부울경. 막막한 기다림이 이어지면서 빠른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더욱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